도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현장에서 그걸 분류기를 보셨잖아요. 예, 분류기를 봤죠. 보셨는데 그 사진을 찍으셨다면서요. 예.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죠. 아니, 근데 예. 그 안에서 지금 실제로 이 안에 보면은 분류기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저기 사전 선거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용지 발급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가 뭐가 있냐면 그 비례대표 개수기가 있어요. 세 네. 가지라고. 네. 근데 이걸 다 보여주질 않아. 뭐 보여주세요? 네. 분류기 하나만 보여준 거야. 네. 그것도 여러 대 중에 다 열어보고 보여준 게 아니고 한 대만 보여주는 거야. 예, 한 대. 네. 보셨죠? 네. 지금 네. 직접?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그 구리선관위에서는 막 안 된다고 막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를 네. 경기도 선관인가 거기에서 누가 와가지고 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단 얘기한 만큼 그거는 민경 의원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분류기 한 대는 좀 보자. 그냥 뚜껑만 열어서 이렇게 보자. 그렇게 합의를 해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보면서 그 사진을 하나씩 다 찍었어요. 아, 예. 예. 그걸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벤자민 선생이 직접 찍으신 거죠? 예, 예. 예, 예. 제가 직접 예, 찍은 거예요.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뭡니까? 이거는 분류기에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덮어주세요. USB예요. 네. USB 이거 3.0짜리고 2.0짜리가 3개가 있고 그래서 4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USB 가 있고 네. 이 USB를 가지고 외부 PC를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 외부 PC냐 내부 PC냐에 따라서 요 스위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내부 PC는 그 노트북이 이 전체에 딸려 있어요. 네. 그 다음 장에. 그럼 잠깐만요. 아까 네. 그것만으로 외부 통신이 가능할 수 있는 거는 뭐 있나요? 전자라든가 지금은 여기에다가 연결시켜 갖고 따로 움직여 볼 수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예. 일단 그 다음을 보세요. 네, 다음 사진 보시죠. 그러면 요게 뭐냐면 보안카드를 딱 집어넣으면 요거는 프린터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네. 그 노트북 있는 자리예요. 여기. 요게 쏙 빠져나와요. 아. 예, 앞으로 쭉 빠져나와가지고 이게 아, 보안카드 거기에다가 그걸 투입구 이게 예. 앞으로 쭉 서랍처럼 나온다. 서랍처럼 쭉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중에 그 분류기의 메인보드예요. 메인보드. 네. 이걸 어떻게 이거 뜯었네? 아니 그걸 위에서 보게끔 돼 있어요. 아 위에서 보게끔. 네, 보이게끔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개수하는 것도 뭐가 있고 하면서 네. 여기에 ARM이라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들어가요. 네. ARM 아키텍처 그게 돼 있는데. 이게 임베디드 저기 장착된 예. 임베디드 그 CPU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IO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다 있는 네.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이거. 컴퓨터 시스템이요? 예. 그럼 전체 단순 분류기고 컴퓨터 시스템 아니라고 그런 게 전관이 아니 전산기계 아니라고 하는 것이 틀렸네 이제 틀린 거고 예. 그다음에 딱 걸렸네 그럼 그다음에 요거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 요거 표시해 주세요 여기 자일랭스라고 하는 스타램 네. 랜이라고 하는 그 칩이에요 근데 이거 더 깨끗한 부분은 맨 나중에 그게 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랜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자일랭스라는 게 무슨 칩이냐면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디지털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똑같은 그러니까 게이트들을 쭉 만들고 이것을 연결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Sea of Gate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바다에 게이트가 쫙 뿌려져 있는 것처럼 해놓고 게이트의 바다네. 게이트의, 네, 게이트의 바다가 있는데 네. 그거를 서로 연결하는 것 때문에 따라서 이거다. 예 따라서 이거다. 회로가 이게 됐다 저게 됐다 맘대로 돼요. 그런데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여기다가 심어서 이 회로 됐다 저게 하니까 부여해서 일어난 일이 껐다 키면 정상 동작 되는 것이 디폴트로 가서 딱 오버레이트 시키니까 정상 동작 됐고 네. 그
그전에는 중간에 조작할 때는 다른 거를 휙 거기다가 써버리면서 다른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이거네요. 예, 이게. 이거를 왜 썼나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목적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의심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이거는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그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거기다가 연결서, 그러니까 회로드가 있으면 게이트의 연결에 따라서 회로가 달라지잖아요. 예. 그 회로드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예. 그런 위험한 것이 그러니까 외부 통신이 있는 가능한 거고요. 거기다가 외부 통신도 집어넣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자일랑스의 종류에 따라서 예. 그것을 어느 종류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걸 막 외부 통신도 거기다 인베드도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게 이걸 썼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아 이걸 네. 썼다는 자체는 이미 분류기가 단순 분류기 기계가 아니라 전자 시스템 전산 시스템에다가 디지털 기계가 A B C D 이런 식으로 여러 대가 속에 있는데 요걸 택하느냐 저걸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고 2번 게 1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이해가 결정적인 거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아유 지들 이제 다 안 된다고 뻥쳐도 이거 하나로 게임 끝났네 이거. 그다음에 이게 한틀 시스템의 거예요. 예. 그거 2017년 12월 14일 날 만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HDV 드라이버 해갖고 리비전 1.5 딱 돼 있거든요. 예. 요게 얘네들이 납품한 회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납품한 회사 보고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이거 들어갔다 저거 들어갔다 하는 걸 다 보여내라 하면은 들통이 완전히 나요. 아 근데 하여튼 예. 그거 걔네들이 안 보여줘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끝났다. 증거죠. 증거다 예. 이런 예. 얘기죠. 아, 야 결정적인 거 잡으셨네. 근데 선관위 그 구리 선관위는 중앙 선관위하고 달라서 구리 선관위에서 이 안 내놓으려고 그랬지.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지. 보여줬을 시큰, 거예요. 시큰 딱 걸린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게 뭐 이 속에서 뭐를 할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아, 네. 딱 걸린 나는 겁니다. 이 속에 칩들을 설계하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머릿속에 다 어떻게 굴릴지 난 알지. IBM의 컴퓨터 회로를 설계하신 분이니까요. 이거 딱 보니까. CPU 설계를 했으니까. CPU, 이거 말고 또 저 이상한 점 뭐 있어 이 회로. 아 그리고 여러 개 이런 것들은 다 드라이버들을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스위치가 또 있어요. 네. 그거를 조작하는 것 따라서 네. 이게 여러 펑션을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 기능, 네. 펑션, 기능을 그것을 네. 뚜껑을 열어놓고 버튼을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네 개면. 네. 16가지를 조정할 수 있는 식이 되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완전히 16개가 넘는 건 하나, 둘, 셋인데 다섯, 여섯 개. 예. 그러면 16, 32, 64가지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야, 이 결정적인 걸 사진 찍으셨네요. 이제 야, 그 걔네들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찍게 해서. 아, 다 모르고. 뭣도 모르고 찍게 해준 거예요. 야. 나는 회로를 보면은 화장이 보이고 다 아는 사람인데 네. 제대로 걸렸어. 네.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 사진 보시죠. 아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거는 안에 그 기계적인 부분들이에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네. 그 이 투표용지가 네. 이쪽으로 하나 들어가가지고 또 이 중간에서 빠져나가고 하는 거고 그다음 네, 거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그런 모양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계장치가 복잡하지 않고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 어떤 명령으로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움직이는 아까 그 보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얘네들 말로는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 그라고 1등급 받았다는데 그게 무슨 소프트웨어인지 그것도 자기네 그 누가 1등급이고 이걸 줬냐면 네네. 만든 놈이 해놓은 거예요. 한툴 시스템이. 그리고 한국 기계 전기 전자.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연구원이네. 시험 연구원에서 검사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통신에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아, 네. 통신하고 관계가 네.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그거 없으면 데이터를 저기 중앙 서버에다 보낼 수가 없을 테니까. 아, 그리고 여기 네. 보니까 기계가 아니라 기계, 전기, 전자가 있네요. 여기 예, 전자 다 있죠. 전자. 그러니까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소프트웨어. 예,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예. 소프트웨어 9하고 1등급 받았다고 예. 딱 써놨네. 예.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되는데 그것을 이랬다 저랬다 쉽게 되는 거를 들통날까봐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자일랭스라는 그 시어브 게이트. 네, 아까 얘기한 그거. 그거를 가지고 아, 좀, 그, 어렵게, 그, 아. 찾아, 잘 못 찾게끔, 아, 그, 예. 그런 조작을 한 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기계 명칭인데, 투표지 분리기라고 나와 있고, 인증번호는 한틀 시스템에서 자기네들이 인증번호를 준 거예요. 네. 그리고 모델명이고, 이 한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국에서 만들고, 이 한틀 시스템이 그, 보드 자체에도 한틀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 예. 그 다음에. 한틀에서 만든 거고요. 예. 자, 네. 그래서 그 얘네들이 2018년서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쓴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검사일을 세 번 한 거죠. 예. 어? 세 번 동안 검사했다고 그러는데 작년 8월 달에 검사하고 올해 4월 달에 써본 거니까. 아, 작년 8월 달에 검사하고 검사를 안 했네. 아무것도 안 그 안에 뭘 바꿨어도 검사가 안 받은 거네, 이제. 아니, 지금. 아니, 이게 거의 1년에 한 번이나 겨우 검사 활동 말동인데. 아, 작년 8월 이후에 네. 검사가 없었으니까. 없었어요. 그 이후에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조작을 했거나 뭐해나 하여튼 검사를 안 받은 거네. 검사 없죠. 예. 네. 아, 또요.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CPU가 있고 있겠는데 빛 때문에 이렇게 아까는 이 부분이 밑에 있었고 아 반대 예 거꾸로 찍은 거예요. 정반대 방향에서 예. 찍은 거네요. 그래서 네. 여기 한틀이라고 돼 있죠. 네. 한틀 시스템이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2017년 12월 14일 날 네. 이 보드를 만든 거예요. 아... 예. 디자인을 그때 한 거예요. 아 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아까 그 옆으로 쭉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 운영 장치라고 돼 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노트북이에요. LG 노트북이에요. 네. 그 LG 노트북에서 그 장치 관리자를 가지고 뭐 그걸 찾았더니 네. 이걸 뒤진다고 난리가 났어요. 어. 네. 이거 보는 거 가지고 난리를 날 수가 없 필요가 없거든요. 어, 네? 근데 여기 근데 왜 막 팔뚝팔뚝 뛰냐면 여기에서 그 뭐냐면 그 와이어리스로 네. 통신하는 것을 발견할까봐 아, 난리가 네. 나가지고 막 이걸 덮고 아주 한 쇼를 벌였어요. 예, 네, 근데 여기서 뭘 발견했습니까? 지금은 아직 그 이걸로 봐가지고는 아직 없는데. 네. 이게 좀 자세히 봐주세요. 이거 오늘 사진 찍은 여기에서 펌웨어라는 거 있어요. 이거 펌웨어라는 네. 거. 네. 네. 여기 펌웨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키보드 네. 밑에. 네, 키보드 밑에. 그게 네. 아까 그 자일랭스의 펌웨어를 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걸로 인식이 되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펌웨어, 컴퓨터는 여기요. 없는 거예요. 펌웨어. 예. 아, 보통 컴퓨터에는 없는 보통 건데. 보통 컴퓨터는 없어요. 아하. 그렇게 특별하게 돼갖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인쇄기가 프린터가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다른 건 뭐 발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발견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그 인쇄 쪽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장소 컨트롤러가 있어요. 네. 뭔가 데이터를 저장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고.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네. 뭐 저기 노트북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 일반 노트북하고는 예, 다르다. 예. 아, 아닌 장치들이 조금 섞여 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예, 보니까 이 펌웨어가 뭔가 좀 이상해. 이상하다. 예. 펌웨어가. 펌웨어를 통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닌가? 아까 Sea of 뭐라 그랬죠? 그거 Sea of Gate. 아, Sea of Gate. 야, Sea of Gate에 아, 요게 연결될 수 있다. 펌웨어가. 펌웨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머신 랭귀지를 쓰는데 보통 소프트웨어라고 했을 때는 하이 레벨 랭귀지 있고 로 레벨 랭귀지 네. 있는데 아주 로 레벨 랭귀지에서도 어셈블리 랭귀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네. 아주 거의 머신 랭귀지 쪽에 하는 그 부분을 펌웨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아, 깊은 곳에. 예. 그 부분에 있는 것으로 다른 거는 위에서 명령해주고 아, 이걸 써라 저걸 써라. 근데 실제 그 펌웨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느냐 저렇게 장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2번으로 갈 것이 2번으로 가지 않고 1번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개마다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게 될 수 있는 펌웨어가 예, 그 다음 네.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사진 이제 이건 조금 해상도가 좋게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확대를 해보세요. Sea of Gate입니다, 저게. 요거는 뭐냐면 저기 ARM 아키텍처. 아 예.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지금 원래 이게 그 영국에서 그 갖고 있었던 건데 네. 지금 손정희 회장이 일본에서 그 회사를 사버렸어요. 예. 그게 안 되면 예. 거기서 라이센스를 안 주면 중국의 전자 공장은 다 문 닫아야 돼요. 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CPU예요. ARM 아키텍처의 CPU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왜 공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몰라요? 중앙 연산 처리 장치인데. 중앙 연산 처리 장치. 예, 중앙 연산 처리 장치 CPU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CPU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다가 메모리도 넣어져 있고 예. 그다음에 IO도 넣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이야. 컴퓨터 시스템 하나 가지고 컴퓨터가 되는 거야. 이거 하나 가지고 컴퓨터다. 예. 네. 컴퓨터 업되네. 그러니까 단순 분류기래네. 이게 전산장치라고. 전산장치. 전산장치야 이게. 아이고, 거기다가 딱 걸렸어. 그다음에 Sea of Gate. Sea of Gate 하는 자일랭스 가지고 이것을 거기에다가 하드웨어 회로를 이랬다 저랬다를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랬다 저랬다 펌웨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집어넣는 네. 거예요. 아, 전자장치인 게 증명이 됐고, 컴퓨터라는 게 증명이 됐고, 예, 이거 회로로만 봐서 끝났다, 이런 얘기네. 단순 분류기는 아니다. 이게 뭐 확실해진 거야. 기계적인 분류기가 아니에요. 기계는 아니다. 전자 네.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법적으로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잘 모르신 분들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왜 선관위가 단순 분류기라고 하냐면, 법적으로 총선이나 대선, 큰 선거에서는 전자장치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전자개표. 전산장치. 전산장치. 왜냐하면 오류가 크기 때문에. 아니, 오류가 크니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못 쓰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단순 분류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분류기를 열어봤더니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조작이 가능한 Sea of Gate랍니다. 이거 두 개로 전산 컴퓨터라는 게 들통이 나요. 났습니다. 이게 구리선관위에 있었으니 들통이 났죠. 중앙선관위에 갔으면 우리가 보지도 못했을 거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이걸 절대 안 보여줘. 왜냐하면 이 내용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구리선관위만 해도 그 사람 구리선관위만 해도 모르는 거야 이게. 아니 중앙선관위도 모르는데 아. 내가 보기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네. 보여줬다가 들통이 날까 봐 그랬는데 한국에서 웬만한 사람이 저걸 봐가지고 이것만 탁 보고 이게 뭔지를 탁탁 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들어가니까 바로 걸렸죠. 아, 야, 거기 잘 가셨네. 그 다음에 사진 보시겠습니다. 야, 잘 가셨네. 딱 걸렸네. 이게 프린터예요. 에프슨 프린터라고 네. 해가지고
이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앙선관에 이름이 찍혀 예, 있고 예, 그래갖고 전원 켜가지고 어떻게 쓴다. A4 용지를 가지고 걸리면 어떤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거 이런 것을 좀 전부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여기 잠깐 보면 예.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구멍이 어, 뭐예요? 그게 거기서 이렇게 쭉 빠져나온 게 아까 옆으로 돼 있는 게 아.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여기서, 예. 이쪽으로 이만큼 쑥 잡아 뺀 거예요. 아, 이 저 서랍처럼 쭉 그렇죠, 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다. 예, 예. 근데 여기서 뭐 특이사항 없습니까? 그리고 이 프린터가 장착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랩탑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가 장착이 그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연결하는 선은 볼 수가 없어요. 조금 이렇게 열어 보든가 그러지 않으면 장치 드라이버가 어떻게 됐느냐 해서 그걸 보고 싶은데 못 그것을 막 굉장히 거의 이게 히스테리컬하게 그냥 그렇죠 막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아주 발작을 하면서 예예예 난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뒤집어 막 하고 이 뭔가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벌 떨어 그러면서 보험지 해가지고 나중에 보라고 나중에 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 아니 여보세요 아니 국민 안에 총선을 해놓고 그 총선에 사용한 분류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왜 그걸 보면 안 된다고 뭘 감춰놨길래 나한테 야 이런 분들 봐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 저기 그 회사 비밀이 나간다고 영업 비밀이고 뭐고 나갔는데 그거는 그 저작권으로 해서 딱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 묶어놓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안드로이드 그 운영체계를 만들지도 않았는데도 20조를 걷어가고 있는데 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손해낼 게 하나도 없어요. 더 광고되고 네. 더 남들이 그리고 이 특허는 이 시스템의 특허 2년 전에 벌써 소멸됐어요. 그래서 아.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회사의 특허도 아니에요 이제는. 어, 근데 그렇게 그런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진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건 뭡니까? 그리고 이 그 앞에 있던 LG, 네. LG 그 랩탑에서 이게 윈도우 10 홈으로 된 거예요. 프로페셔널도 아니고 홈으로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은 해킹해서 어떻게 들어올지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8B 마이크로프로세서, 그 다음에 i5로 해갖고 1.6 기가헤르츠. 이 정도 레벨이면 내 10년 된 랩탑하고 같아요. 그리고 8기가밖에 안 되고, 페노메나 듀얼 코어하고 64비트 운영체계 기반인 거거든요. 그리고 10개의 터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터치 지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계장치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네. 리얼타임 컴퓨터에 쓸 수 있게끔 그런 아, 장치들이 그런 거네. 리얼타임 거야. 컴퓨터에 쓸 수 있는 그런. 네, 그렇게끔 만들어낸 거야. 딱 드러난 건데, 무슨. 이거는 제어 컴퓨터하고, 제어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 인베디드 컴퓨터가 제어 컴퓨터의 명령을 가지고 간단한 명령을 가지고 복잡한 일을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인베디드인 건 장착입니다. 장착된 컴퓨터하고 네. 외부에 있는 컴퓨터하고 예, 그게 여기도 붙어 있는데 네, 붙어 있는 거하고 예. 연결이 돼서 연결, 뭔가 예. 조작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얼마든지 거라든지, 얼마든지.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거는요. 그다음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센서를 찾으려고 하다가 이 안에 롤러가 이렇게 돌아가고 종이가 가는데 그 조슈아가 아니 센서가 어딨냐고 못 찾다가 요게 센서고 요게 센서예요. 아~ 두 개 센서가 있어요. 센서까지 딱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 스펙트럼 네. 센서가 있고 또 하나 센서인데 야, 요거 두 개가 센서라는 얘기죠? 예, 예. 거기 두 개가 센서예요. 왜냐면 여기에 요 구멍으로 해가지고 저기 종이가 싹 지나가면서 아, 투표용지가 예, 딱 이렇게 지나가 그 센서가 읽어버리는 거죠? 읽어버리는 아. 거야. 근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좀 그 스펙트럼 센서라고 해갖고 QR코드를 읽는 것 같고 QR코드, 아. 또 하나는 다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조시아나 다른 사람들이 그 글자님의 가로세로든가 한번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개 센서가 있다는 것만 확인을 했어요. 네. 이 센서가 없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손관이. 아, 그거는 어디 거냐면, 그, 저기, 이렇게 분리기가 아니고, 네. 이, 그러니까 긴 투표용지가 들어가는, 네, 비례대표용지. 비례대표용지가 들어가는 거는 이 분리기를 쓸 수가 없어서, 네. 손으로 다 분류한 다음에, 네. 그것을 계수기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보여줘요. 아, 그건 안 보여줘요. 네, 그거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아주 그냥 기겁을 하는 거야. 아, 계수기는 절대 안 보여줘. 아니, 그 계수기 안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그 뭐야 이 사전 투표용 그 저기 투표용지 만드는 거. 네. 그것도 뚜껑도 못 열게 해요. 껍데기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열지도 못하게. 야, 그 지침을 완전히 받았네.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들어. 지침을 받았어요. 그죠? 야, 그죠? 그 분리기나 보여주지. 더 이상은 그 계수기랑 그저 뭐냐 투표용지 발급기는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고. 저, 뭐 하여간 굉장히 그냥 기겁을 하고 맞고. 아까 분리기는 봐도 모를 거다 생각하고 했는데 벤자민 윌크슨 선생이 컴퓨터 공학자라는 걸 모르고 딱 걸린 거야 사진에서. 딱 걸린 거예요. 센서까지 나왔어요. 겁이 나니까 나보고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 보고 미니언 보고도